네, 안녕하세요. 달리는 거부입니다. 자, 오늘은 좀 차 3인 좀 틀리죠? 자, 여러분들께서 후원해주셨던 슈퍼챗으로 이런 장비를 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린다는 점. 그래서 영상으로 팁 배경을 날려가지고 여러분들 인사를 드린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보여줄 영상은 일단 화면 속으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리는 거북입니다. 어떻게 하면 달리는 거북님처럼 고속버스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업계는 항상 경력을 위주로 승무사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력이 없는데 어디에서 경력을 쌓냐, 또 혹은 어떻게 하면 버스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느냐라고 댓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뭐 관광버스나 시외버스, 시내버스, 그 다음에 고속버스, 그리고 일반적인 모든 버스 회사들이 경력을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이제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영업용 버스로 경력이 있어야지만이 고속버스로 올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자, 대형 면허증을 취득을 해야 되겠죠. 자, 대형 면허증을 취득을 하시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버스 자격증을 취득을 또 하셔야 됩니다. 자, 버스 자격증 취득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시험이 아마 자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또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책자를 하나 사가지고 난이도는 별 다섯 개 중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보다 더 쉬우니까 책자를 한번 보시고 한두 번 정도 보시고 시험 응시하시면, 제가 볼 때만 하더라도 60점 이상만 합격하시면 될 겁니다. 웬만한 이제 버스 상식이 있으시면은 거의 다 합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버스 경력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버스 경력을 한 번도 없는데, 버스 운전해 본 적도 없고 면허증만 있는데 어디서 그 경력을 쌓냐? 다 관광버스나 시내버스에서 다 경력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냐?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관광버스 같은 회사, 두 번째는 마을버스, 그리고 아예 이제 버스 감각이 없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일반 이제 학원차라든지 또 혹은 그 사설에서 운영하는 이제 버스 같은데, 뭐 교육버스라든가 이런 데를 자꾸 이제 구인 광고를 좀 보셔가지고 전화도 물론 이제 해봐가지고 직접 발로 찾아서 거기 이제 담당자들하고 면접을 한번 보셔요. 떨어지더라도 면접을 보셔야지만이 자기가 면접을 보시고 난 이후에 안 됐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무경력자라 하더라도 운전 테스트 잠깐 해보고 감각이 좀 살아있다 그러면 아마 운행인을 아마 될 겁니다. 취업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고행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감나무에 감이 있는데 그 감이 입만 벌리고 있으면 그게 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다리를 이용을 하든지 걸어서 올라가든지 나무를 타서 올라가든지 해서 감을 따야게 차 있게 되는 거지, 버스 운행이 결코 이렇게 쉬운 직업은 아닙니다. 관광버스에서 뭐 한 1년 정도 이렇게 좀 경력을 좀 쌓으시고 난 이후에는 마을버스 같은 이제 대중교통 쪽으로 또 하시면은, 관광버스 경력 1년 정도만 있으면 마을버스라든지 혹은 이제 국내버스, 그런 버스들을 여러분들이 취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뽑는 시기가 자꾸 틀리다 보면 시간이 좀 길겠지만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의 경력을 최소 한 3년 정도 좀 쌓으셔야 됩니다. 왜 이제 3년이냐면은 대중교통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근데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 세 번 정도, 더 쉽게 말하면 진달래꽃이 피고 지고를 세 번 정도를 겪으셔야지만이 버스 회사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이 무사고로 경력이 또 증명이 되니까, 고속버스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버스 취업이 된다는 거. 버스 운전을 하다 보면 제 영상을 보면 참 좋은 어떤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버스 기사가 되실까요? 라고 했는데, 정말 내가 운전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나는 운전 아니면은 대한민국에 살 필요가 없다. 그런 마음이 없으시면은 절대로 버스 입문하시면은 안 된다는 것을 시청자분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제 제 주변 이제 동료분들이나 혹은 이제 동기들, 주위 분들, 기사님들 보면 처음에 이렇게 이제 열정이 있어가지고 버스에 입문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자기 직업관에 대해서 염증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뭐 다른 사업을 한다 혹은 이제 뭐 또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 해가지고 이직을 많이 해가지고 제 동기들도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운전이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 하시는 분들한테만 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권유를 하고 싶지 아무라도 이렇게 버스 해가지고 중간에 또 이렇게 뭐 이직을 한다거나 하면은 뭐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버스 고속버스나 시위버스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메리트가 뭐냐면 첫 번째가 굉장히 자유스럽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예, 굉장히 자유스럽다는 거. 지금 앞에 우리 이제 동방고속 그 우리 그 유튜브 팬이시다 기사님 식사라고. 또 이제 굉장히 자유스럽고 시간이 잘 간다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생산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사무직에서 또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데는 어떤 관리자의 통제 하에서 막혀 있는 그런 공간에서 직급 있는 저보다 위에 있는 직급 있는 분들하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얼굴을 대면을 하고 근무를 해야 한다는 거. 근데 내가 이제 그 직원을 좋아한다 그러면 근무가 뭐 편하기도 하겠지만 살 맞대고 사는 와이프하고도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이혼하는 세상에 얼마나 남들하고 이렇게 성격이 잘 맞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사무직이나 막혀 있는 공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우리 한국말로 역마살이 이렇게 좀 끼어 있는 그런 분들은 버스 직업이 가장 따봉이다 따봉. 좀 자유스럽다는 거는 물론 이제 식대 뭐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좀 불규칙한 건 있습니다. 배차 시간 쫓기다 보지만은 한 코스 갔다 오면은 중간 이렇게 쉬는 시간들이 되게 많이 있다. 여러분들 제가 짜장 먹으면서 좀 제가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에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유스럽다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 어디를 갈 수 있다는 거 노선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순천에 와가지고 밥을 또 먹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또 짜장이 또 먹고 싶어가지고. 짜장면을 먹고 이렇게 좀 자유스럽고 또 한 코스 갔다 오면은 벌써 하루의 절반이 가버리고 두 코스 또 가면은 또 하루가 또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의 매력 지금은 이제 주 52시간에 입각을 해서 지금 이제 고속버스 기사님들은 이제 평균적으로 저희 회사 기준으로 이틀 근무하고 하루를 쉬고 또 이제 시외버스나 직행버스 같은 경우들은 이틀을 쉬고 있습니다. 겁나 맛있어요 여러분들. 네. 근무 패턴이 일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요. 시간이 빨리 가니까 하루하루 그 다음에 달달이 또 1년치로 봤을 때 시간이 잘 가니까 지루한 면이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봉 연봉 면에서 제가 한 가지 넘어가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연봉으로 치자면 대중교통 기준입니다. 마을버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고속버스 중간 평균치 임금이 최저 연봉으로 봤을 때 약 3,500에서 한 4,500 정도. 우리 기사님 그 정도 수준 되죠? 네. 예. 3,500에서 4,500 수준인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4,000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연봉 금액이 만원 좋지만은 평균치로 봤을 때 약 4,000만 원 정도 직장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메이저 회사라고 해서 더 많이 받고 또 뭐 시골 버스라고 해서 좀 적게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거의 평균치로 나눠져 있어요. 한 4,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봉도 그닥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니까 진짜 내가 버스를 하고 싶고 버스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두 번째는 인성이 또 괜찮으신 분들은 버스로 입문을 하셔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저와 함께 만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버스 경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광버스 쪽으로 문을 두드리게 되면 분명히 길이 있을 거니까 관광버스 쪽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밥을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